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얼굴 살이 없는 노골된 얼굴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골이라는 말은 이슬로의 뼈골자로 해서 뼈가 드러나 보이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이때 이슬로는 우리가 친근한 진로소주의 그 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볼살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몸이 마른 편이고요. 특히 얼굴살이 많이 없어요. 살을 찌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뱃살 이렇게 아래쪽은 많이 살이 올라왔는데 상체, 그러니까 갈비뼈 쪽, 가슴, 팔, 손목, 얼굴, 특히 볼살, 이런 곳은 잘안 찌네요. 볼살이 없어서 광대뼈랑 턱이 튀어나와 보이고, 인상도 안 좋아 보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우선 기둥을 세우고, 그 옆에 벽체가 기둥에 붙듯이 우리 몸도 뼈대가 세워지고 나서 그 뼈대를 덮고 있는 근육이나 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뼈와 살이 얼마나 이렇게 조화롭게 있느냐에 따라서 뚱뚱한 사람도 있고 또 마른 사람도 있고 얼굴이 또 살집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얼굴이 마른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좋은 관상이라 함은 뼈와 살이 조화롭게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키가 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뼈대가 발육이 되지 않아서 좀 육질 성분이 더 많아서 좀 동글동글해 보이고 나이가 들면서 뼈대가 자라면서 골질과 육질 성분이 적절히 조화롭게 되면 좋은 얼굴 관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분이 살을 찌우는데 허벅지나 뱃살 이렇게 하체 쪽에 살은 잘 찌는데 상체나 얼굴 살은 안 찐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 세포가 얼굴에 있는 지방 세포하고 가슴에 있는 지방세포하고 엉덩이, 허벅지에 있는 지방세포하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같은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여도 동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듯이 다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도 예를 들면 머리카락하고 수염털, 뭐 속눈썹털, 또 몸에 있는 체모, 또 음모에 있는 털 이런 것들이 다 생장 주기하고 곱슬거림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같은 털이라고 하지만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생장 주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듯이 지방 세포도 얼굴에 있는 지방 세포하고 가슴에 있는 지방 세포, 그다음에 복부, 허벅지 이렇게 다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음식물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어디는 살이 많이 찌고 어디는 좀 적게 찌고 그게 다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얼굴부터 찌고 어떤 사람은 하체부터 찌고 이렇게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 있어서 볼살이 빠진다고 합니다만 그분이 생각하기에 볼살이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대뼈가 조금 있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대뼈가 조금 있게 되면은 볼살이 조금만 빠져도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 볼살만 얼굴에서 볼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뭐 눈두덩이 살이라든가 또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관자놀이 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빠지겠습니다만 이분은 광대뼈가 좀 있기 때문에
뼈가 솟아있기 때문에 개고기 그만큼 깊어 보이는 이유로 인해서 볼살이 주로 빠져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점이 얼굴에 이렇게 살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노골이 되었다. 아니면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부분이 살이 많다. 이렇게 되면 성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 뭐 성형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런 것의 가장 흔한 예가 바로 낮은 코를 코 실리콘으로 이렇게 높였을 때 딱딱한 코 실리콘으로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에 살집이 많게 되면은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얇아지지 않겠습니다만은 코에 피부가 얇을 경우에는 실리콘, 딱딱한 실리콘으로 피부를 늘크게 되면은 바로 실리콘이 보이면서 일명 노골된 코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필, 박아놓은 듯한 코 성형한 티가 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골된 코의 경우에는 미세지방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육질을 잘 보강해주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성형한 티가 나지도 않게 되겠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얼굴에서 살이 없는데 코만 또 살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즘에 특히 많아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코를 높인다 그래서 코 필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코 필러를 맞게 되면 필러의 자체가 성분이 물컹물컹물컹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러의 기본 성분은 육질입니다. 육질. 물컹물컹한 육질이기 때문에 뼈대는 쓰지 않았는데 육질로 코를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아주 두툼한, 뚱뚱한 코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럴 때 얼굴에 살이 없다면 그 부분만 뚱뚱하게 보이게 돼서 전혀 부자연스럽게 되겠고요. 만약에 얼굴 살이 많은 사람이다. 얼굴 살이 많은데 코도 뚱뚱하다. 그러면 또 그것 또한 아주 균형이 안 맞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 성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코의 골질과 육질을 서로 잘 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살이 없는 노골된 얼굴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얼굴 살이 많은 노육된 얼굴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육이라는 것은 육질이 겉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인데, 이렇게 살집이 많아서 예쁜 얼굴은 어린아이들 얼굴인데, 이 어린아이들 얼굴이 통통해서 예쁜 이유는 피부 탄력성이 아주 찰져서 예쁜 얼굴이 된 것이고요. 나이 들어서 중년 이상의 여성이 얼굴을 빵빵하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과 같은 예쁜 느낌을 줄수 없는 것은 피부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통통하고 예쁜 게 아니라 도리어 뒤룩뒤룩하게 돼서 심술궂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